꿈을 키우는 세상 교보문고 천호정 강연 안내입니다. 좋은 시 한 편이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숨가쁘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따뜻하고 포근한 글들을 소개합니다. 꽃과 별과 바람과 노을을 좋아하며 일상의 언어로 삶을 노래하는 강원석 시인의 마음으로 그린 그림. 20여 년간 국회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에서 일했으며 지금은 어릴 때의 꿈인 시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강원석 시인. 최근에는 가수 변진섭과 태진아가 그의 시를 노래로 발표하기도 하면서 부드러운 표현과 감성적인 묘사로 수채화를 그리듯 시를 쓰는 그의 독특한 창법을 대중들이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시를 읽다 보면 어느새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보게 되는 그의 글과 함께 이번 강연회를 통해 다가오는 가을, 조금 더 향기롭고 조금 더 깊이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강원석 시인의 마음으로 그린 그림. 꿈을 키우는 세상 교보문고 천호점 배움에서는 10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마음으로 그린 그림의 저자 강원석 시인의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